엄마의 세월을 되돌려서 소녀로 만들어주는 시간. 아빠의 시간을 되돌려 청춘으로 돌아가는 시간.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리사이트 인생쇼 김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서입니다. 가슴 설레던 청춘을 되짚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인생쇼만의 맛과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찬일 악단과 함께 인생쇼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대중문화는 TV의 보급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단순히 라디오를 통해 듣던 음악들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시대로 접어든 것인데요. 저희들의 얘기를 드리기 전에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대중가수는 음악성도 갖춰야 했지만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쇼맨십으로 인기가 판가름 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70년대 한국 대중가요계에서 오빠라는 환호성과 함께 소녀 팬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있습니다. 꽃다발 부대, 박수 부대 등 적극적인 소녀 팬들은 그를 위해 공식적인 팬클럽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오빠 부대의 원조 가수로 70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남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구를 찾아 나 여기 왔나 낯설은 타얀 땅에 내가 왜 왔나 하늘 말이지 날 울려 굳은 비는 날이고 무정할 사이의 사람은 그대 찾아 천리길을 흘려고 내가 만나 말을 해다오 반겨줄 그 사람 마음이 변해 아쉬웠던 내 사랑 잔소리에 시드나 그렇지만 잊고 싶어 보고 보면 돌이 울면서 찾아오리 지금 막 동남아 공연을 끝내고 돌아오신 그거 안 되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남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소개하던 때가 몇 년 전이었죠? 아 근데 그런 게 옛날 쇼 생각나네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쇼 볼 때 맨날 동남아에서 방금 끼고 갔대요. 그게 한 50년 된 것 같습니다. 50년 됐죠? 예. 아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실까? 많은 분들이 그거부터 물어달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 또 다시 또 공연의 붐이 생겨가지고 네. 전국 공연 다니고 있고 했고 재작년에는 그야말로 그저
우리가 70년도가 그 우리 극장 무대 전성기 때 예. 그런 공연을 다시 한번 전국 팬 여러분들 모시고 예. 공연을 가졌는데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올해 데뷔하신 지가 몇 년이십니까? 뭐 이랬는데 예. 40? 이제 한 4년 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는 그 옛날에 그 얼굴인데 지금도 똑같은 거 보면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무 동안이다 이러는데 조금 동안을 비껴가지고 어린 그 옛날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었던 남진 씨 그 모습이 그대로인데 무슨 비결이 있으신지. 아니 저보다도 우리 김상인 선배님이 정말 옛날 제가 처음 데뷔 때 조금 더 저 선배님이신데 뵐 때마다 야. 참 변하지 않고 계신다 했는데 저보다도 더 안 변하신 것 같아요. 남진 씨 시간이에요. 제 시간 아니에요. 예. 아니 저는 제 얼굴을 잘 못 보니까 근데 아니 근데 정말 참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이제 저희들이 한꺼풀 한꺼풀 이렇게 좀 벗겨보고 싶은데 옷은 많이 입고 오셨습니다. 예예. 자 그럼 첫 꺼풀부터 벗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원래 가수가 꿈이? 예, 저는 어릴 때 이제 노래는 좋아는 했는데 네. 저는 가요보다는 한참 우리 그 학창 시절에 50년도 말, 60년도 초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음악 감상실 또 노래 세시봄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팝을 굉장히 아. 예,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예. 예. 그게 전부였는데 특히 이제 저희 집 옆에 극장이 있었는데 막 그 어느 날 막 그 목포가 막 난리가 났어요. 어이. 보니까 배우가 그때 유명한 배우들이 오셔가지고 아. 대단한 걸 보고 야, 어릴 때 그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어. 야, 나도 저런 스타가 한번 돼볼까. 아.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연극도 좀 해보고 예. 그 이제 대학 진학도 한양대 영웅영화과로 해서 배우가 되려고 그랬어요. 한양대 연극영화과. 예. 아, 그게 배우를 꿈꾸시다가. 예예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예. 이제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한 잔씩 먹고 노래하다가 저희 친구들이 노래를 다 잘했습니다. 아, 예. 목포방송국 고등학교도 전속 가수였어요. 친구들이. 예, 그래서 그 친구들 한 잔 먹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 잔 먹고 이제 기분이 나니까 한국 올라가 저는 팝을 했죠. 아. 예, 그때 그 마스터 선생님 색소폰을 보셨는데 예. 지금도 한번 뵙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찾았는데도 그분이 이제 노래 끝나고 쉬는 예. 시간에 저희 자리 왔어요. 선생님 노래 한번 안 해보겠냐고 그래서 이제 장농담 반 진담 이런 생각하고 전화번호 달라고 줬는데 예. 진짜 한 몇 달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그것도 성의가 고맙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나갔다가 거기서 작곡가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 제일 먼저 취입하신 곡은? 서울 플레이보이라고. 서울 플레이보이? 네, 목포 플레이보이를 해야 되는데 서울 플레이보이를 해가지고. 그때 그 앨범 생각나십니까? 네, 나죠. 그때는 한참 그 스포츠 스타일이라고 해서 머리 짧게 깔끔 예. 그런 시절이어서 젊은 예. 세대들이. 예.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서울 플레이보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가를 박성서 씨께서 입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제가 그 당시에 그 처음 지입했던 서울 플레이브의 음반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부터 자그마치 49년 전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이야, 그, 진짜 머리가 짧다. 예, 예. 그 서울 플레이브입니다. 놀다가 가수가 된 바람에 이 플레이브인데 이게 그 저 남진 선생님의 49년 전에 데뷔 음반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람직이란 뜻이 아니라 플레이보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잘 어울리고 놀고 그런 거에 지칭입니다.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참 멋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 보시니까 뭐 옛날 생각나시죠? 네, 괜찮네요. 괜찮죠. 네. 네. 참 귀엽게 생겼다. 귀엽게.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곡으로 두 번째 곡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그 김중순 작사, 김용광 작곡,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저희 첫 히트곡을 만나게 되죠. 그때 65년도. 그 노래. 뭔 난리 났어 저기서. 예. 아유 엄마들이 아니야. 그냥 그 고등학교 옷 입은 교복 입은 소녀 같은 얼굴들로. 우리가 여기 안 한 제가 웃기만 하면 여기 올라오실 것 같아. 난 오늘 저도 특히 이 방송을 이 프로에 또 우리 김상인 선배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옛날 지금은 또 그 64년도 5년도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옛날로 저도 이러고 있어도 자꾸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자 이제 울려고 내가 왔나로 이제 남진이 세상에 짜가집니다. 예, 예, 예. 그거로 알려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한번 뒤집죠 또 한번.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신 우리 저 박춘석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네. 거기서 또 더욱 가수로서의 제 큰 이제 힘이 됐던 또 저의 대표곡인 가슴 아프게를 부르게 됐죠. 66년도. 66년도. 예예. 예. 맞습니까? 예. 남진 씨는 울려고 내가 왔나 그리고 가슴 아프게로 그야말로 정말 그 스타로 등극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스타냐면 단순히 톱스타 가수가 아니라 바로 이 노래를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연으로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때죠. 아니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지금 이제 대단히 지금 유행인데 예, 예. 그때 영화 배우로 나온다는 거는 파격적 아닙니까? 예. 신인인데. 예. 근데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 꿈은 배우였으니까. 배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래들이 히트하니까 영화사 쪽에서 한번 영화를 안 해보겠냐고. 근데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 예, 예. 옛날에 단역으로밖에 안 했잖아. 그렇지. 근데 다 모르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영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수로서의 원체 큰 히트를 하게 되니까 그 곡을 테마로 해가지고 네. 시나리오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썼죠. 그래서 저 히트곡 울리고 내가 왔나 가슴 아프게를 영화화 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상대 여배우 궁금해요. 여배우는 그 시대 그 두 배우가 있었죠. 네. 남정임 씨, 문희 씨. 근데 그분들 눈에는 지금 신인이잖아요. 남진 씨는. 그렇죠. 저는 신인 배우였죠. 그분들은 그때 한참 인기 있을 때고. 뭐 이렇게 막 지도도 좀 하고 그러시던가요? 뭐 지도할 건 뭐 없었죠. 지도가. 네, 뭐. 신랑신랑 웃는 거 보니까는 오히려 이쪽에서 지도했을 것 같아요. 아 남진 씨가 그동안에 한 60여 편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것도 전부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영화 배우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을 남긴 그런 분인데 그 여기서 제가 그 이 남진 씨의 첫 히트곡이 영화화되는 울려고 내가 왔나 그리고 가슴 아프게 영화 포스터를 준비했는데요. 그 다음 이 포스터 보이시죠?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그 히트곡의 그 주제에 맞춰서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야말로 그 이 남정임 씨 남진, 학교. 남정임, 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바로 가슴 아프게 특히 이 노래는 그 국내뿐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곡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1년에 16편이라고 그러면은 한 20일도 안 되잖아요. 한 편 만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이 촬영장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없었을 예, 것 같아요. 정신없었어요. 재밌는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정말 좋아서요. 내 그 남이 촬영할 때도 다른 역할 또 같이 촬영하는데 다른 촬영에 한데도 참아져 가서 보고 굉장히 참 즐겁게 열심히 했었어요. 예.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이건 그리움 가슴마다. 지금 여기 이제 오기 계시면 김지미 씨, 네. 이대엽 씨, 밑에가 윤정희 씨. 네. 예. 이때 촬영하면서는 무슨 일이 없었던가요? 예, 우리 허장강 선생님 요 밑에 계시네요. 전에 허장강 씨 빼고 맨날 영화에서 인민군, 사기꾼 이렇게만 나와서 아주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야, 내가 본 중에 제일 젠틀하신 분이에요. 예. 예, 점잖으시고 네. 영국 신사. 예, 지금 뵈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딱 보면은 그 옛날로 금방 생각이 나죠? 예, 예, 예. 네. 에피소드가 많죠. 그때가. 네. 근데 굉장히 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우리 삼들이 아. 예, 같은 동료끼리 뜨거웠고 가족같이. 예, 예. 그래서 또 그때가 그립고 참 좋았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세트장에 가면은 이제 여배우들은 예쁘지만은 남자 배우님들은 다 선배잖아요. 아, 그러면 그때는 엄했어요. 그때 뭐 야단 맞고 저도 우리 선배한테 야단 맞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리 인기 있어도 무대에서만이지 딱 무대에 나오면은 선배님한테 꼼짝 못하죠. 야 물장구 예 갖다 놓고 처음에 그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또 영화판도 더 엄하지 않습니까? 영화판도 그런 거 같아요. 위아래가 아 굉장히 네. 심해. 근데 또 이제 물론 점잖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네. 색깔 있는 그러시죠. 예, 좀 예민하신 선배님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좀 해야지 조금 보기에 자기가 볼 때 건방지다 느낌은 바로 그냥 좀 심하면 귀싸대기 나갑니다. 예, 예. 맞기도 하셨어요? 아, 맞진 않았는데. 맞진 않았죠? 예, 제가 좀 귀엽게 잘 놀니까. 아야야. 아, 근데 조심해야 돼요. 예. 건방 떨다가 바로 아웃이요.
아 그런데 그 시간도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많은 대본을 다 외우고 또 새 작품으로 그때는 동시 촬영이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그때는 프롬타가 있어가지고 네. 뒤에서 조감독이나 이제 그 옆에서 조감독 불러주죠. 아. 예. 그러니까 하지. 그 열몇 편씩을 막 돌아가면서 찍는데 언제 대사를 다 외겠어요? 아, 저는 천재다 그랬거든. 아, 옛날에는 그 동시 녹음이 아니니까 영화 나중에 보면 나 아닌 것 같아요. 나 아닌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감정 전달이 한 2,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요즘은 그냥 기분대로 다 감정을 말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 애드리브까지 치면서 다. 예. 근데 예. 이제는 어떻게 대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에 푹 빠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특히 저는 사투리가 좀 있어서 예. 표준말 쓰라면 좀 힘들고. 근데 남진 씨 사투리 쓰면은 따뜻하죠.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역을 만들어 달라고. 아,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어디 좀 저 형사반장인데 전라도 사투리 산 출신이 형사반장 한번 시키라고. 아 요즘 형사반장 쪽으로 또 쏠리십니까? 예예. 그 약간 코믹하면서도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 있고 무슨 역이든지 다 이렇게 좀 점잖했는데 요즘에는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영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싸이군이 그 세계적인 예. 그런 그 한류로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그게 약간 그 개그 장르의 노래지 그 전통 우리 가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요즘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예. 그만큼 변한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야 참 재밌죠. 근데 아까 왜 그리운 가슴마다 예. 그 포스터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기록도 있고 그렇다며요. 예, 그 그리운 가슴마다는 당시에 그 국도극장에서 개봉되면서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그 60년대에 정말 청춘 아이콘 하면은 남진입니다. 그야말로 그 가수로서는 여러분들 만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고요. 스크린도 정말 최고 전성기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모든 노래들이 히트되면 영화가 됐었고요. 또 그 노래가 히트해서 영화가 되면 모든 주연을 남진 씨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는 무려 16편을 겹치기 출연하는 그런 분이니까 당시에 사실 그 노래면 노래, 영화배우면 영화배우로서 최고 전성기를 누렸고요. 단순히 그 이 로맨틱한 배역뿐이 아니고 오인의 자객이라는 영화 그 포스터가 예. 있는데 생각나세요? 오인의 예, 자객? 예, 검객. 아. 예, 검객. 사극인데 아. 예, 그때 신상욱 감독님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도 잊어보지 않은 게 그 저 그 겨울에 네. 물속에서 칼싸움하는 게 있어요. 오야. 근데 그 촬영할 때 네. 겨울에 했어요. 21월 달인가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 얼마나 춥겠어요. 아야. 지금 같으면 심장 마비죠 바로. 와 그때 추워가지고 이만한 숯불 피워놓고 촬영하고 나와서 얼른 찍고 또 들어가고 야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건 할 수가 없는 촬영이죠. 그런데 이게 검객 오인의 검객 그러니까. 무슨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뭐 네, 이해가 좀 있어요. 빠르지. 그렇죠. 오인의 자객의 그 남진 씨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죠. 이분 그치? 누구십니까 이분? 아 근데 어떻게 많이 본 놈 같은데요? 아니 이 여기는 여자 같고 여기 남자 같고. 아 저때 몸이 좀 왔다 뭐 헤라클레스 같네. 남진 씨라요? 예 예. 우와 가슴 좀 봐. 어머 나. 예, 그때는 몸이 좋았. 지금 우리 얘기해도 예, 되죠? 예, 예. 지금도 이런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인의 자객이 야. 정말 그 로맨틱한 것뿐이 아니라 정말 액션 배우 못지않은 그런 그 당시에는 청춘의 심벌이었는데 한번 더 잡아보시오. 아, 아, 나는 이소룡보다도 훨씬 더 난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저 때가 저 때가 있었어요. 어제 갔습니다. 어제. 어제. 그때는 아. 영화의 그 저 러브씬에 예. 제가 이제 20대 때니까 청춘물이니까는 그 연인끼리 키스씬이 많잖아요. 네. 그 키스씬도 못 찍었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입이 달락 하면은 카메라가 틀어버리든가 아. 이렇게 옆으로 해야죠. 예. 이 주둥아리 하면 바로 갈게요. 전부 잘려버렸어요. 이야. 러브씬 같은 거 전부 남녀 보면 특히 텔레비전에서 드라마에 보면 키스씬 같은 것은 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인사로. 그거 보면 거짓말 같아. 야, 저 외국 영화도 아니고 어. 옛날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있었지 우리 국산 영화에서는 볼 수가 예, 없었잖아요. 예예. 그 이거 보면은 야, 참 나도 옛날에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남진 씨가 가수가 되겠다 했을 때 집안이 뒤집어졌죠, 또? 네. 네. 그때 옛날 그 시절에는 연예계에 나오는 걸 집안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그 선친께서 이제 좀 병원에 좀 계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밖에를 전혀 잘 모르셨어요. 밖에 외부를 네. 모르실 때니까 제가 노래를 좀 배우고 다닐 때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몰래 많이 도와주셨죠. 아.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은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고 예. 몸져 누우셨지만은 예. 그래도 인류 가수가 됐다 하시니까는 좀 안색이 좀 달라지시네요. 아니,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죠. 제가 그 데뷔하던 해가 네. 정식으로 이름 나던 데가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65년도 초에 돌아가시고 저는 예. 이제 후반에 히트를 했죠. 예. 그때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죠. 처음에는 어머니도 반대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는 꼬라지가 도저히 너를 가둘 사람 같지 않거든요. 자식이 예. 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아버님 몰래. 아버님 몰래. 예.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아버님이 이제 제가 텔레비를 한번 사실 무명가수 때 나간 적이 있었어요. 무명가수 때. 그때 아버님 어떻게 참 안 보셔야 되는데 병원에 계시다. 그걸 제가 봤어요. 제가 아버님. 저는 아버님 본다는 생각을 깜빡 생각을 안 하고 예. 한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예. 출연했는데 예. 그걸 아버님이 보셔서 호출을 돼가지고 병원에 불려가서 당장 뭐 고맙더라고. 네, 여기 서울도 있지만 학교도 간두고 서울도 있지 말고 바로 집에 내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님 집안에 하시는 그 사업을 이제 학교 다 때려치고 가서 그거부터 일 보라고 배우라고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진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아버님 신문사도 하시고. 예, 예, 정치도 좀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예. 또 그 동네에서는 하시고. 뭐 지나가기만 하면 예. 대리님, 대리님 예.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 아들이 가수가 된다 하니까 아버님이 속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늦둥인데요. 예. 아, 형제가 많습니까? 네, 늦게는 딸이 우구로 6이고 제가 7번째 잘 나셨는데 그 병원에 불러갔을 때 병원은 이제 그의 사실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네.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인데 저를 보더만 이 아주 굉장히 몸이 아주 막 내가 볼 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기분에 막 호흡이 거칠어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화가 단단히 예, 예 화가 나셔가지고 쳐다도 들어오는데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셨거든요. 예. 그러면 한 5분 정도 있다가는 이렇게 힘을 놓지만은 가까이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풍각쟁이 하려냐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연예인이고 뭐 이런 우리 소위 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때 어르신들은 풍각쟁이. 풍각쟁이. 예, 예, 예. 세상에 할 게 없어서 네가 풍각쟁이 하려고 그러냐면서 한숨을 막 웃으시는 그러면서 당장 내려가라고 소리치지 말고. 그게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막 그런 대단한 무서운 그냥 껌질 숨 이거 거기만 이러고 있었죠 말고 대답도 못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예, 아프신 예, 것 근데 같아요. 막상 이제 만약 생전에 계셨다면 잘 된 걸 보셨으면은 그래도 뭐 기분 나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기분 그래도 나쁘실 정도. 야 뭐 잘했다 이런 소리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어르신들은 잘했다는 예. 말씀은 안 하시고. 예, 예. 그런데 남진 씨 그러면은 많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 요즘에 막 오빠 무대 뭐 이런 말이 있지만은 제일 그 원조가. 제가 71년도에 올라오면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그야말로 가수를 우리나라에 리사이틀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처음 제가 했잖아요. 예. 71년도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오빠 소위 그 부대라고 그러죠. 예, 오빠라는 그런 그 칭호를 많은 객석에서 우리 소녀들이 불러줬던 그야말로 첫 스타트죠. 첫 그래서 스타트. 저는 어디 공연 가면 사회자들이 가수를 소개하잖아요. 네. 뭐 가요계 왕전에 뭐 어떤 가수들마다 뭐 예. 여자 가수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여왕이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해주는데 저는 제일 기분 좋은 표현이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아요. 이 표현이 사회자가 빠지면 좀 제가 기분이 언짢을 정도로 그게 바로 다음 가수는 오빠의 원조입니다. 이 소리가 제일 기분 좋아요. 아니 그때는 뭐 예. 다음에는 남 이러면은 그 다음에 안 들리잖아. 다음에는 남 그러면은 다음에는 남 누구의 화면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맞아 맞아. 뭐예요 저거는? 이기동 기동형하고 조영이 누구더라? 아따 이름 누구지 저? 최선혁이 형 컴퓨터 이기성 이. 아. 어? 이것도 또 가슴 풀어요 지금. 야, 가슴도 많이 풀었네. 단추를 많이 풀었어. 어쨌든. 저 노래 곡목이 모카 아가씨. 유일한 불렀던 노래는 너와 나였어 그때. 나 혼자 걸어가면 옛날 황진빈 씨 때. 그때 같이 불렀잖아요. 아, 선 여기가 어딘가요? 뭐 검수원도 있고 그런데. 청무 쪽인가? 청무 쪽이죠? 의단에 아주 근사. 그런 자면이 어딨냐고요? 저 우리 대한뉴스만 가지고 있어 저. 아! 세상에 나는 저 화면 보고 박수 치는 방청객은 처음 봤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녹화를 뜬다 그러면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 사람 갖다 놓고 뒤에서 음악 틀고 저렇게 했잖아. 지금 보면은 참 소박스러운 장면들 많아요. 여전히 가슴은 풀어지셨을까? 많이 풀어. 아니 단추가 안 됐나 봐. 아우씨 지금. 요즘 스타일 같아. 요즘 뜨거워. 그렇죠? 앞에 좀 내리고. 여자들도 참. 예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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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너무 노출이 심하니까. 신비로움이 없고. 모습? 신청이 빨리 가. 빨리 가. 오, 가네. 어떠세요? 저 화면을 보니까. 아이고, 옷을 찍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런 화면은.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어디가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어요. 아니, 표정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배경 같은 경우도 분위기하고. 예. 맑고 청정하고. 예, 예, 참. 아, 그런데 이렇게 노래할 때 여전히 여기는 풀어 헤쳤어요. 옷이 그렇게 즐겁나? 뭐 땀이 많이 열었는가.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아까 왜 오빠 부대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오빠 부대 얘기했는데 그 팬에 대한 그 기록이 또 남진 씨가 가지고 있다며요? 네, 남진 씨가 그 71년도 9월 달에 그 월남에서 이제 기획하면서 기곡 리사이트를 컴백을 합니다. 네. 그때 그 이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4일간 공연하는데 무려 관객이 4만 명이 동원돼서 시민회관 개관 이래 그 최대 관객 기록으로 신기록을 수립하는 그런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고요. 또 그 4만 명 중에 그 오빠를 연호해서 당시에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10대 소녀들이 그 이렇게 공연장에 불러서 오빠를 소리진다고 그때 이해가 안 되니까 사회 문제가 됐고 그 남진 씨가 리사이트를 하면 그 동네 공장은 다 쉬었다 이런 일화까지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 예, 맞아 있었고. 맞아 저기서 입증을 했어. 혹시나 지금도 아, 그 사람하고 기억나는 팬이 있습니까? 아, 그 많죠. 참 지금 그 예, 팬 동원을 얘기했는데 부산 보림극장이라고 예. 지방극장에서는 제일 컸었어요. 그 담이 두 번이 무너졌었어요. 네, 그래 보통 사회 공연인데 네. 그때는 명절날이었는가 오해 공연식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또 기억나고 특히 또 어느 지방을 갔는데 그 꽃다발을 줘야 되는데 꽃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팬 아가씨가 그 진달래 꽃을 꺾어가지고 오다가 순경아저씨한테 걸렸어요. 그거 파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쫓아가서
내가 잘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추억이 더구나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장 공연을 하다 보면은 각 지방지방마다 예. 팬들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갔다. 예. 그럴 때는 팬은 어떻습니까? 좀 싸납죠. 싸납다. 예. 어떤 식으로 싸납습니까? 표현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예. 좀 외형적이라고 그럴까? 좀. 예. 뭐 달려들고 뭐 그러는 거 얘기. 제가 딱이 맞은 적이 나요. 예. 기억이 나는데 극장 들어갈 땐가 나올 땐데 아무래도 이제 그 극장에 들어갔는데 그 복도에서 예 좁잖아요. 근데 예. 사람 인사님 막 내가 가니까 막 이렇게 옆에서 오셨는데 그 이제 갈 수가 없게 되니까 옆에 이렇게 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주는데 어떤 팬이 이제 탁 이렇게 오는데 이제 막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는데 눈이 탁 마주쳤어요. 거기 쫓아 막 오면서 내가 그 막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악수하는 줄 알고 나도 이렇게 하기는 내밀고 이렇게 하는데 정인가 맞다 하기래. 근데 그 표정이 내가 믿고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아하는 표정이 자기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는데 속도가 좀 빨라졌다 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빨리 와서 딱 근데 그건 또 아프. 이게 차라리 이렇게 맞으면 덜 아플 텐데 눈탱이를 맞아. 눈이 빠짝빠짝 하는 거예요. 거기서 화낼 수도 없고. 아, 예, 예. 근데 아팠어요. 눈을 맞아가지고. 눈. 빅 빠짝 나오고. 자, 그럼 호남 지방으로 가면 그건 난리 나는 거죠, 또? 예. 골짝도 시끄러워. 시끄러워. 예. 하여튼 그때는 안 시끄러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남진 씨. 예. 그러면은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죠. 예, 한국의 네. 엘비스 프레슬리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사실 남자 가수분들이 그렇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운동을 좀 움직이는 가수들이 없었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지방에서 이렇게 쇼를 보면은 네. 춤추는 그 가수는 그 뭡니까 팝송을 부르신 분들. 네. 그러니까 뭐 빠른 리듬의 노래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부른다든가 하여튼 빠른 그 외국 가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춤을 좀 그렇죠. 운동이 있었고. 가요 부른 분들은 거의 움직인 분들은 못 봤어요. 최희준 선생님 가만히 계시고 예, 남일혜 선생님 가만히 이러지요. 계시고 아니야 우리 남일혜 선배님은 딱 구도 갖고 손만 이러시고 그리고 옛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제가 어릴 때니까 뭐 못 뵙고 사진을 이렇게 보면 옛날 남일수 선배님 그럼 보면은 명함 손에 하나 들고 그냥 딱 이렇게만 부르시잖아요. 예. 근데 조금 현대관광 그 당시 앞섰던 분들은 그 중에서 현인 선배님은 조금 모자도 쓰시고 예. 약간 그 움직이면서도 부르시고 그 선배님은 뭐 샹송도 예? 부르시고 팝송도 네.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선배님은 조금 현대적인 것 같고 나머지 선배님들 거의 다 그냥 똑같이. 굳은 자세였어요. 예. 그리고 옛날에 전부 스탠드 마이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남진이라는 예,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노래를 좋아한 것은 제가 팝을 좋아했고 예. 특히 이제 그 폴랑카 뭐 또 엘비스 프레슬리 무슨 뭐 그때 뭐 네킹 콜 뭐 이런 가수들을 특히 엘비스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분 노래는 보면은 뭐 일등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보면은 뭐 일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엘비스 노래를 좋아하니까 맨날 영화관 가서 한 10번씩 가서 보고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끼리 보고 집에 오면 거울 보고 집에 나가서 흉내 내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남진 씨가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당시 사진하고 앨범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모습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어때요? 본인이 보르기래. 글쎄요. 예. 그때 생각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 엘비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풀어 헤쳤지만 또 목걸이가 하나 더 있네 이제는. 예예. 예. 예? 하여튼 원마다 그걸 다 푸네. 이런 모습으로 부르신 노래가 그대여 변치마오. 맞아요. 아, 예, 예.
이야! 그대와 변치 마오, 님과 함께 바로 그 이복장으로 남겨진 명곡이죠. 아, 아이, 괜찮하네요. 이, 아이, 이 손가락 끝 이것 때문에 여자분들 가슴이 빨갛게 멍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눈매도 말이죠. 굉장히 그냥 정열적으로 이글이글하지. 여러분, 아, 지금 우리 방청객 난리 났어. 자꾸 앞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거기들 앉아 계세요. 오늘은 거기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방송에 나와서 옛날 모습을 저도 보니까 아유, 참. 또 다른 님과 함께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젊은 오빠, 님과 함께 모습입니다. 저렇게 좋았던 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아, 참 좋다, 진짜. 예, 예. 예. 자, 이제 뭐 정말 전국이 아니라 이제는 슬슬 이제 들썩들썩한 기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나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남진과 무슨 가수 이래가지고 라이벌이 하나 이제 탁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명라이벌 시대가 만들어준 그런 그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태어나고 태어나고 남진 태어나고도 너무 시끄러웠잖아. 친한 친구끼리도 서로 싸우고 막 난리였어. 친구 맞고 할 정도로. 본의 아니게 하여튼 방송을 출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내 뜻하고는 달라요. 네, 전혀 다르게. 예. 뭐 이유 없이요. 예. 사실 좀 섭섭하고 아쉽고 화도 났지. 그래서 고향에 낙향을 했죠. 아. 네, 그래서 고향에서 또 몇 년 지냈습니다. 건들지만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니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요 나의 여인이여 한참 흙주벌 후에 그 빛나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다 같이 살고 싶어.